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해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102편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특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10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1절부터 11절에는 개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내일 묵상할 본문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자기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 앞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시인은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서 제발 그러시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 뒷부분에서 시인은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제발 귀를 기울이셔서 부르짖는 기도에 얼른 응답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3절부터 7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겪는 고통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서는 자기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자기의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음식 먹기를 잊었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다고도 합니다. 5절에서는 탄식 때문에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고 했고 6절에서는 자기가 광야에 사는 올빼미나 황폐한 곳에 사는 부엉이처럼 외롭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참새처럼 밤을 지새운다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쳤고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거나 돌보지 않아서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시인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원수들은 시인을 말로 괴롭힙니다. 그들이 시인을 비박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쓰리고 아파서 시인은
재를 음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표현합니다. 시인이 더 고통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가 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 고생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어려움 구덩이에 자기를 집어 던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묵상한 시편 100편 같은 찬양시는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쉬웠지만 시편 102편처럼 탄식이 가득한 탄식시에서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지 조금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시인의 모습을 잘 살피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혹은 기분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겪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지만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3절부터 7절에서도 시인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님께 낱낱이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거나 별일 아니라고 묻어두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거나 약점이 잡힐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물과 한숨을 다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전합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던지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홀로 고통을 견디면서 눈물이 마를 날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시인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일들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